오늘 마지막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오늘 뭐 질문이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원장님이 또 골프를 즐기고 계시고 또 가끔 이렇게 기쁨을 많이 동료분들에게 주시는 편인 것 같아서 혹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은 뭐 부상을 당하신 적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골프 치면서 이게 많이 아파봤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연습을 하면서 의욕이 가해가지고 오늘은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밤에 이렇게 돌아눕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옆구리 쪽이 아파가지고. 어머머머, 이 정도면 심각한 건데? 예. 근데 대부분 다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기침할 때 아프고. 금강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늑골에 네. 피로골절이 한번 생겨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쉬고 나와서 다시 치는데 또 아프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늑골에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우리 날개뼈하고 네. 이렇게 이 늑골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요 앞쪽에 있는 정거근이라고 있는데, 그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에 근육 손상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늑골에 늑간 근육의 손상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뼈가 부러진 거 아니냐 여기서 오시죠. 보험도 있는데 딱 오는데 딱 사진 찍어 보면 처음에 표가 잘안 나요. 그래서 부러진 것 같은데 표가 안 난다. 근데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부러진 게 이제 시간 아물면서 표가 나지 않습니까? 뼈라는 게. 그래서 그때 다쳤구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골프 치다가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옛날에 다쳤던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경우도 많고 피로골절이 잘 생기는데 저도 아는 적이 있습니다. 엘보도 좀 왔었고요. 누가 그렇게 의욕을 좀 불태웠던 그 동료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 이거 분명히 자극을 했던 거야, 주위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면서 즐겨보시면은 또 건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아, 또 그렇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골프 엘보가 정말 많잖아요. 혹시 뭐 특효약 같은 거 우리 원장님이 또 즐기고 계시니까는 뭐 그런 거뭐 내가 직접 뭔가를 해봤는데 좋았다.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휴식하고 스트레칭하고 보호되면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칭법을 그냥 좀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칭이요. 따라해 보시죠. 일단 그 바깥쪽에 아픈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는 손목을 아까 이 손목을 피는 힘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는 힘줄이 짧아져 있으니까 힘줄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지금 여기에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엄지손 손바닥 쪽에 지렛대로, 대고, 그럼 여기가 당기지 않습니까? 쭉 당기는데 힘줄이라는 게한 번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당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당겨지죠. 이쪽으로요. 이렇게 쭉더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저도 공치거나 할때 아프거나 조금 뭐안 좋으면 스트레칭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설명하면서 저도 한번 하는 거죠. 자주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 정도가 좀 힘들다 하면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프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쪽이 아프면 이제 반대로 이제 손목을 뒤로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죠. 요 안쪽이 아프면 이게 요 안쪽이 밖으로. 아프면 아까 골프 엘보가 여기 안쪽이 아프잖아요. 안쪽이 아프면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을 당겨주는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손목을 당겨서 밖으로. 충분히 당겨지고 난 후에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팔꿈치 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당기게 되죠.